해마다 병해충 피해로 고생하는 감자 농가를 위해서 신품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주산 품종이죠. 탐나가 개발이 돼서 널리 보급되는 성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색이 있는 감자도 개발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신품종 감자인지 영농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자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종인 대지입니다. 40여 년 전 일본에서 들여와 보급된 품종으로 알이 길쭉하고 속이 노란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감자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보급된 지 오래 지난 탓에 더뎅이병에 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농업기술원에서 5년 전 새롭게 보급한 품종이 탐나 감자입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모양도 좋은 편이어서 농가에 호응을 얻다 보니 어느새 제주 감자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기술원이 또 다른 신품종 감자를 개발했습니다. 자색 고구마처럼 겉과 안의 색이 붉은 홍짓을 풀렀습니다. 실증 재배 결과 역병과 바이러스에 강하고 보라색 채소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등의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통 소비자들 보시면 일부러 칼라 채소를 찾아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능성을 가진 감자를 좀 생산하고 보급하려고 이렇게 품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맛은 기존 감자와 비슷하지만 샐러드나 튀김, 조림용으로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고 대지나 탐나 품종보다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적어 상품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샐러드로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좋아서 이제 플레이팅하기도 좋고 식당에서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실증 재배 보급 농가를 점차 확대하고 신품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품종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